얘들아, 뭐하냐? 왔습니까, 집사? 아, 그래? 니들 뭐 별로 안 바쁘지? 안 바쁘긴요. 오늘 우리 스케줄 꽉 차있다구요.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듀얼 끝나면 낮잠 한판 때리고 롤 골드 승급전 띄워준 다음 멍때리기 타임 가진 후 야동 3편 정도 시청해주고. 안 바쁜 거 맞잖아, 이 똘박새끼야! 오늘도 니들이 좀 돌봐줘야 할 녀석이 왔다. 엥? 돌봐줄 녀석? 예전에 앵무새나 치와 데려왔던 것처럼 또 동물친구 데려온 겁니야? 아니, 이번엔 동물은 아니야. 그럼 뭔데용? 내 사촌동생, 유재민 등장! 엥, 짐승 새끼들 나 보자마자 지려버렸쥬? 킹받쥬? 족같쥬? 근데 아무것도 못하쥬? 오늘 고모랑 고모부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오셔야 한다고 좀 봐달라고 부탁하셔서 데려오게 됐다. 엥, 꼴받쥬? 개갓쥬? 슉슉슉슉 씨발놈아! 그럼 니들이 얘 좀 잘 보고 있어라. 난 나갔다 올게. 야, 이게 찌발놈아! 너 왜 맨날 이런 걸 우리한테 떠맡기고 쳐나가는 겁니까? 아이, 진짜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봐줘. 나 오늘 다슬이랑 데이트해야 된단 말이야. 족발 대짜에 막국수랑 주먹밥까지 추가해서 사주면 고려해볼게용. 니네 파피 플레이 타임 아냐? 짐승 친구들 티셔츠! 미스트 프렌즈 출직! 구입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에이, 파피 플레이 타임 하자고! 파피! 파피 플레이 타임! 시끄러워, 이 찌발놈아! 이거 승급전이란 말입니까? 언제적 롤이야! 난 파피 플레이 타임 하고 싶단 말이야! 파피 플레이 타임 하자! 파피 플레이 타임 하자고! 파피 플레이 타임! 난 이미 파피, 터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하고 싶은 거 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슈뀨? 알겠습니까? 그 파피인지 퍼피인지 버킹인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파피 플레이 타임! 파피! 어? 진짜? 뭐야? 이거 돈 내고 받아야 되는 게임이었습니까? 응! 빨리 다운받아줘! 마슘냥, 원래 그 나이 때는 마크나 언더테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슘냥? 언제적 마크랑 언더테일 타령이야! 요즘은 파피 플레이 타임이 대세라고! 빨리 다운이나 받아줘! 우리가 돈이 어딨어, 미친놈아! 뭐야? 니들 거지야? 무슨 만 원도 없어! 나처럼 어린애가 돈이 어딨어!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해라! 엥, 때려보던지. 때리는 순간 바로 아동학대로 징역 100년이죠? 근데 나는 너 때려도 축법이라 괜찮지요? 킹받쥬? 꼴받쥬? 아무것도 못하쥬? 참으십시오, 현식애님! 참으십시오! 에휴, 어쩔 수 없지. 그럼 파피 플레이 타임 말고 푸나펑이나 하자. 푸나펑은 또 뭐예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에휴, 틸딱 짐승들 아니랄까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뭐? 틸딱? 잼민이 새끼가? 아까부터 잼민잼민 거리던데 그런 아동 혐오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줄래? 요즘은 어린이를 활용한 줄이니 헬린이 같은 단어도 아동 혐오로 취급받고 있는 민감한 시국이라고. 그런데 이런 시국에 잼민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혐오적인 단어를 사용하다니 정말 무례하고 멍청하구나. 모르면 공부하란 말이야. 아니, 잼민이가 네 이름이잖아, 이 찌발놈아. 응, 아무튼 니네가 잘못함. 야, 이 찌발놈아, 나 일로 와, 일로 와. 저 잼민이 새끼 언제까지 날 끼도록 냅둘 겁니까? 저 새끼한테 노트북도 벌써 1시간째 뺏겼습니까? 그치만 무작정 패버렸다가 정말 제 말대로 아동학대 같은 걸 신고당하면 어떡합니까? 주인님한테도 엄청나게 혼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용? 야! 유잼맨! 엥? 뭐야? 게임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거니까 당장 나오십시오! 뭔 쌉소리야!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이 노트북은 내 거거든! 꼬우면 니들은 PC방 가던가! 만약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뭐! 때리기라도 하게! 엥, 때리는 순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받고 징역 100만 년이야! 만약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바로 니네 반 단톡에서 여자애 아무나 골라서 공개 카톡 고백 박을 거예용! 뭐야? 이건가 봐용. 5학년 8반 단톡방. 뭐야? 내 핸드폰 언제 가져갔어? 야, 어떻습니까? 최수빈, 김혜연이 더 이쁘지 않슘경?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이제 게임 그만할게. 제발 제발 그것만은. 그럼 이제 노트북도 우리한테 양보하고 이따 집에 가기 전까지 안 깝치고 조용히 짜져있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응응응 약속할게. 약속한다고. 진작에 그럴 것이지? 어디 잼민이 새끼가 우리한테 객입니까? 이따 집에 가기 전까지 이 핸드폰을 우리가 갖고 있겠습니까? 얘들아 나왔다. 엥? 집사 왜 이리 일찍 왔습니까? 아 이제 잼민이 고모네 집 데려다 줄 시간이라 일찍 왔지. 뭐야 이제야 이 노답 잼민이 새끼를 참교육할 방법을 찾았는데 아쉽습니다. 빨리 내 핸드폰 돌려줘. 휴. 참고로 알려주자면 실수로 카톡을 보내버렸습니다. 뭐야? 수지 하이. 긴 말 필요 없고 너네 여친해라. 나 신국초 4대 천왕 서열일이 유재민인 거 알지? 박수지 앞으로 내 여친이니까 건드리는 새끼들은 뒤진다. 박수지 사랑해. 그러게 어딜 감히 우리 짐승 친구들한테 객입니까? 뭐가 심합니까? 내 골드 승급전도 방해하고 우리 개빡치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 복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대가이씨 표정이 왜 그럽냐? 뭔가 수상해요. 그 녀석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항복할 만한 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였군요. 잼민이 새끼가 게임을 깔면서 바이러스까지 같이 받았나 봐요. 잼민이 객지 말려라!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고양이가 그런 건데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데...